다음 우리카드 홈게임때 이동백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중 한 명에게 그 트위비가 대신 전달 부탁드립니다. 코보TV라고 하는데 혹시 저희 영상 보시고 분홍색 옷 입고 오시나요? 오늘? 저희 코보TV 혹시 아세요? 아, 많이 보세요? 아, 분홍색 옷 입고 오신 분들의 한해서 퀴즈를 내고 맞추시면 황경민 선수 사인 유니폼을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왔고 황보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11월 15일에 올린 영상 중에 그래서 국화 2연승 부산 인터뷰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여기서 김광국 선수가 배구를 잘해서 굉장히 잘생겨 보인다 라고 한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눈에 띄었어요. 잘생겨 보였어. 다음 경기도 화이팅! 나경국, 황경민. 아쉽게 틀리셨어요. 우리 카드 화이팅! 서울 도봉구 사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오. 윤봉우, 나경구. 아쉽게 틀렸어요. 배구 잘하니까 잘생... 아니, 원래 잘생겼는데요? 아, 더 잘생겼어요. 우리 카드 화이팅! 힘내세요. 윤봉우 한 손. 아, 아쉽게 틀리셨어요. 배구 처음 와가지고. 아, 정말. 하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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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채석. 채석기. 아, 아쉽게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배구 연맹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코보TV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 정말요? 혹시 분홍색 옷 입고 오신 게 오늘 저희 영상 보시고 오신 거예요? 아 정말요? 동탄에 사는 최예림입니다. 김광국 선수가 이 선수 두 명이 배구를 잘해서 잘생겨 보인다. 정민 선수랑 상욱 선수. 황경민 선수랑 이상욱 선수. 정답입니다. 조금만 더 좋아해주시나요? 상욱이랑 눈에 띄었어요. 아, 잘생겨 보였어요. 다음 경기도 화이팅! 사인 유니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